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빈티지 여행입니다. 자, 저는 지금 용산 남영역에 나와 있습니다.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요. 그전하고 이렇게 크게만 다를 게 없네요. 보니까 변한 게. 앞에 보니까 내리자마자 전철역에서 내리자마자 남영역 굴다리, 철로 굴다리가 보이고 바로 그 주변에는 자, 이렇게 카페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려지는 삼거리. 그전에는 바로 저 앞에 그때 남영극장인가요? 뭐 앞에 뭐 극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극장은 없어졌네요. 저는 그전에 요 주변에 바로 좀만 걸어가면 서울역이죠. 그 서울역에서 과거에 대일학원에서 재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거기서 학원이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놀만한 데를 찾아보면 그 주변에 놀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남영역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자, 그럼 지금 남영동에서 저기 삼각지, 쭉 가면 삼각지거든요.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용산 일대, 여기 남영동 주변 일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각지 쪽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남영극장인가요? 남영극장 맞나? 남영역 앞에 있는 극장. 그 뒤편으로 보니까 좀 옛 가옥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돌아보고 갈 예정입니다. 그 전에 용산 이쪽에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죠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 그런 일본 가옥들 이런 게 좀 이런 형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잠깐. 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 뒤에는 그 전에 그 군대 기지네요, 기지. 지금 미군 기지. 기지가 저쪽으로 보이네요. 자, 이쪽은 골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건물들이 쭉 있네요. 그 전에 어떤 왁사 형태로 사용하지 않았는가. 집 형태가 비슷한 거 봐가지고 공동주택 그런 형식의 건물들 같습니다. 건물 지붕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네요. 야, 여기 골목이 굉장히 좁네. 뭐 이렇게 좁은 골목 있어?
야,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두 사람도 못 지나가는 그런 골목. 야, 여기도 옛날 주택인데 집 앞에 소나무가 아주 멋지네요. 아주 오래된 소나무. 건물도 옛날 일본식 가옥 같습니다. 이렇게. 혹시 몇 시까지 하시죠? 갈 때마다 닫아가지고. 옆으로는 용산 미군기지 같습니다. 용산 이쪽은 예전서부터 일본군들이 주둔을 했던 지역이죠.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군들은 이쪽 지역에서 어떤 군영, 군대 기지, 뭐 이런 게 이제 이쪽에 주둔하고 있어가지고 그 남영동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영자가, 남영동의 그 가운데 그 영자가 군대 기지를 뜻하는 겁니다. 남영동. 그래서 아직도 그 남영동 이름이 그 일본 군대가 이쪽에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남영동, 남쪽의 군대 기지, 연병장,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자, 저는 골목길을 다시 나와서 삼각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이쪽 남영동에 일본 군영, 일본 군대 기지 이런 게 있었다 해가지고 남영동이라고 하는 겁니다. 지금 담벼락을 보니까 미군 부대 옆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용산공원 갤러리? 뭐 하는 데지?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자, 들어오니까, 자, 이렇게 이제 전시물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. 그 용산의 역사라든가 다 이런 뭐 사진 전시, 지역 소개, 용산의 역사 뭐 이런 거를 전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자, 미군들이 골프장. 전쟁 기념관 그 일대를 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네요.
옛날 아주 그 해방 공간 때 50년대, 50년대 그때 사진 있네요. 사진 전시도 해놓고. 자, 이건 미군들을 위한 위문 공연. 자, 그거를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. 용산 기지의 역사. 이승만 대통령도 보이네요. 기차 앞에 이승만 대통령. 자, 이거는 미군들이 아마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식사 같은 거, 자, 이런 거를 초청을 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임시 복구된 한강 철교. 이거 파괴된 한강 철교. 한국 전쟁 때 파괴된 한강 철교. 캠프, 미군 캠프. 파괴된 미군 캠프를 재건하는 그런 사진 같습니다. 주한 미군 사령부와 미8군 사령부. 용산 FM 마을 라디오. 이게 방송실을 만들어 놨네요. 자, 이쪽으로 또 가면은, 아, 요건 이제 부대 들어올 때 여기 스탬프 찍고 통과할 때 그 문 같습니다. 휴게실 같은데? 들어오면은 휴게 공간, 대기실, 그런 것 같습니다. 미군들, 아, 미군 적객, 뭐야. 여기에 들어올 때 휴게실. 다음에 2층이 또 있는 것 같은데? 용산 금단의 땅을 전하다. 이 용산 기지가 일본인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해방 후에는 미군들이 여기 또 주둔을 하죠. 그래서 여기 뭐 100년이 뭐 훨씬 넘은 이 공간이어 가지고 오랫동안 그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기지죠. 그래서 이제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우리의 문화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여기는 어떤 공간이냐? 미 내셔널 아카이브 소장 사진으로 본 용산의 옛 모습전. 항미, 옛날 그 범랑컵 뭐 이런 거네요. 저기 뭐 서적 같은 거 이런 거 안에 있고. 자, 여기는 기획 전시실이네요. 기획 전시실. 용산 기지, 나의 초등학교. 무대 뒤에서, 그 다음에 저 옆에 거는 기억하고 싶다. 이거는 이제 미군들을 위한 그런 어떤 기억 공간 같아요.
자, 여기는 또 다른 방인데요. 한번 봅시다, 사진을.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. 자,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때 그 사진들 같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도 보이고. 그 다음에 판문점 정전협정 1953년. 한 국민에게 고함. 주한미군 사령부 하지 1945년. 그 하지 중장이 자 이렇게 남긴 글을 갖습니다. 자, 용산 공원 갤러리를 구경 잘하고 나왔습니다. 좀 이색적인 그런 전시 공간이네요. 자, 그러면 다시 삼각지 방향으로 고! 길 건너 저쪽에는 전쟁 기념관이 보이네요. 여기 앞에가 용산초등학교네요. 야, 여기 용산 개발 현장에 유일한 것 같은데, 이쪽에는 삼각지 쪽에 한옥이 있네요. 문은 닫혔습니다. 사람이 살지 않는 한옥. 사람이 사나? 살림이 있는 것 같아. 뒤쪽에도 있구나. 옛날 흙집.
삼각지라고 삼각교회. 삼각교회 바로 옆에는 무슨 관사 같은 건물이 있네. 옛날 적산가옥 같습니다. 앞으로는 빨간 굴뚝이 있고 어떤 지붕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 봐서 옛날 일정시대 때 관사 건물 같습니다. 양철 2층 집. 여기가 아마 그 문배동일 겁니다. 삼각지 뒤쪽에 있는 동네인데 바로 그 철길을 끼고 있는 동네입니다. 바로 옆에 철길 보이죠? 이 문배동이 아마 이 근처에 문배산이라고 있는데 그 문배산 그 거기서 따와가지고 문배동 이렇게 아마 지명이 전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주변에는 보물상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한참 동네가 개발 중에 있네요. 재개발.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 남영역하고 용산역 그 중간에 있는 그 철길 바로 옆 동네입니다. 뭐야, 조개 깡패 연구소? 조개 전문점인데 조개 깡패 연구소야. 저쪽 앞에는 이제 용산전자 상가 쪽입니다. 앞으로는 이마트가 보이고 저기 앞에는 용산 우체국이 보입니다. 오래된 빨간 그 벽돌 건물, 창고형 건물인데 하얀 색을 칠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자, 문배동 일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참 이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입니다. 철길 바로 옆 동네. 무슨 공장이라든가 창고, 고물상 이런 게 주로 이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. 야, 그 예전에 그 철길 옆 동네, 그 동네는 전부 다 이제 사라지고 지금 용산 이 엄청난 개발이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네요. 자, 계속 쭉 걸어오니까 삼각지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바로 그 밑에까지 왔습니다.
자, 오늘 용산 방랑기 남영동에서 삼각지 그다음 문배동 철길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이것도 오래된 건물인데, 이거. 몽탄